햇사촌 엄마, 아까 그 만가닥 버섯을 찌던데, 이제 이렇게 무칠 건가 보죠? 네, 이게 만가닥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을 찢어서. 그렇네. 새송이가 좀 섞였네요. 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햇살촌 엄마, 여기 재료가 쭉 이렇게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줘 볼래요? 예. 그리고 당근, 당근,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제 당근을 채 썰었고요. 채 썰었네요. 대파. 그것도 아주 잘게 썰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로 양이 좀 많네요. 네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예. 네. 그리고 또, 들기름. 들기름, 네. 통깨예요. 통깨,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맛소금. 소금으로 간을 한다고 아까 했었는데, 네. 그랬구나. 그러면, 요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햇살촌 엄마, 그러면, 양념이 뭐부터 들어가요? 이제 소금부터 넣을게요. 소금. 네. 소금. 소금으로 해서 이제 우선 밑간을 이렇게 할게요. 또 듬뿍듬뿍. 우리 햇살촌 엄마의 특허맵, 전매 특허, 듬뿍듬뿍. 그래서 이제 간을 좀 해놓으시고.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예, 아침 간을 안 이제, 잡섰어요? 예, 밑간을 이렇게 먼저, 밑간을. 먼저 할게요. 네, 자, 하고 그렇군요. 나서, 예. 간이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구독자분들이 내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다겠는데. 또,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이제, 마늘 넣겠어요. 다진 마늘. 햇살촌 엄마가 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근, 색깔을 위해서 당근. 색깔. 파도 좀 넣으시고요. 자, 천천히 해주시면 위에서 좋겠다. 또한번 이렇게. 예. 그냥 듬뿍듬뿍 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31년 차가 됐는데, 이제는 좀 얌전하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자, 이제 양념을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또 다른 거뭐 넣죠? 통깨를 넣겠습니다. 통깨, 예. 별로 표시는 안 나네요. 예, 표시 통깨 안 나죠. 색깔이. 그리고 들깨가루. 들깨가루 듬뿍. 박피죠? 네네, 박피. 네. 예, 또 그래가지고. 침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간은 언제 보죠? 하는지 지금 봐야죠. 지금 다 그래요? 됐으니까. 예. 오늘 또 아주 최고의 그 반찬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간을 한번 보시려고요. 네. 접시에, 예쁜 햇살촌 접시에 담아서 간을 보시려고 한번 맛좀 한번 봐보세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예. 저 한번 좀 제가 좀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드셔보세요. 아유, 내가 손으로 카메라를 잡았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냥 손으로 집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 버섯이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나죠? 쫄깃쫄깃하죠. 이건 데치지 않고 네. 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버섯이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쪘다. 예. 맛있어요. 밥을 비벼 먹으면 더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맛있어요, 아주. 버섯 이름이 뭐라 했죠? 망가닥 버섯. 망가닥 버섯? 이거 버섯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요? 새송이도 좋고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버섯 집에 있는 아니, 걸로 제가 지금 해서. 먹어보니까 간은 다 됐는데, 여기 마지막에 또뭐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들기름 넣어야죠. 들기름. 네. 들기름 제가 지난번에 가서 짜왔는데 그거 같아. 들기름 냄새 진짜 너무 그렇죠? 이그 코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코끝으로 아주 자극하네요. 다된 거예요, 그러면.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접시 한번 담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햇살촌 엄마가 또 접시에 한번 만가닥 뭐였죠? 새송이 아니 뭐. 망가닥 무침. 만가닥 무침인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삶지를 않고 쪘다. 네. 그게 특징이고
간을 좀 특별하게 한 것 같아요. 소금으로 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네. 깔끔하게 드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추는 안 들어갔어요. 고추는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깔끔하게 드시는 거라. 네. 얼큰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좀 썰어 넣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취향에 따라서. 네네. 야, 이거 오늘 또 이 손님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거 한번 해서 드시면 맛있죠. 아, 그래요. 개발품인가요? 네. 아, 네. 아주 잘 먹겠습니다. 네.